여기를 진짜 어, 네.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장소 공개해 주시죠. 4위 부천 땡땡 유흥업소. 아니 근데 지금 이 부천 이쪽이 그렇게 뜨고 있는 부천이 뜨고 있는 이유는요. 네. 최근에 부천에 3만 세대, 4만 세대, 5만 세대 사는데 기존 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본인이 뭐 서울에 산다, 영등포 보면 일산으로 가요. 근데 새롭게 이사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웃 단지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위에 학교도 별로 안 생깁니다. 학교가 없기 때문에 대형 나이트클럽이 많고요. 특히 이제 저런 곳에 가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부킹할 수 있고 만남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룸이 보통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형 단지다 보니까 부천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천은 또 서울과 사실은 경기도에 있지만도 이 서울과 준하는 경기 지역에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럼 인천에서도 올라와도 반거리죠. 부평에서 가도 가까우죠. 서울에서 가면 바로 택시 타고 가니까 끝나고 가더라도 택시가 한 2만원에서 3만원이면은 또 전국으로 다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지역입니다. 아니 즉석 만남은 어떤 식으로 해요? 똑같아요? 즉석 만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20대 같은 경우에는 부킹이 가야 되더라도 더치페이, 너희들이 먹은 건 너희들이 내고 우리가 먹은 건 우리가 내고 나중에 만나자 2차 잠수에서. 그런데 한 40대 초반에서 5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분들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첫째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술 룸값을 남자들이 되는 거.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나이트클럽 그냥 좀 말씀 나는 거 얘기해 볼게요. 제비와 꽃뱀은요 분명히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제비는요 제비 같아요. 일단 화려하고 뛰어난 언변, 그다음에 춤도 잘 추고 자 뭐든지 잘해요. 옷 스타일도 딱 신동엽 씨 같아요. 매너가 그죠? 매너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평생 살면서 못 느껴봤던 걸 느끼는데 꽃뱀은요 화려하고 그렇지 않아요. 꽃뱀은 그냥 수수합니다. 진짜? 평범해. 그런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순한 이미지로 이렇게 다가오죠. 그래서 나중에도 꽃뱀이 아니라고 남자 생각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바뀌어서요. 네. 제비족도 옛날에는 신동엽 씨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요즘에는 이병우 씨 스타일도 많은 게 일단 체격이 좋고 힘이 세 보여요. 그리고 내 스타일이 후지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이병우 씨 스타일도 많은 설마 게 제비 같겠냐. 나는 잘 보고 야 나는 잘 보고 귀여워. 아니요. 이병우 씨 스타일이 있는 게 사실은 곰팡이처럼 생겼지만서도 저런 사람이 요즘에 미국의 양적 완화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최근에 부동산 취재했으면 사람이 갑자기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년 나이트 클럽에서 이렇게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그 사기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젊은층들도 많이 가고 중년층 많이 갑니다. 성인 나이트에. 그죠? 그럼 성인 나이트에서 부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즉석 만남을 서로 간에 가져서 즐겁게 즐기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이제 사기 상술이 있죠. 사기 부분이. 즉 예를 들어서 각각 여성끼리 왔고 남성끼리 와서 여성이 자기 테이블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 합류를 해서 이 여성들이 같이 놀았던 분들이 재밌게 놀면 되는데 거기에 관련해 갖고 결국은 술값을 다 가지러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트 관계자랑 짜고 그렇죠. 나이트 주임이라고 하죠. 나이트 주임은 각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테이블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서 결국은 자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여성을 고용해서 야 여기서 손님들에게 술값을 씌울 수 있도록 너희들이 조금 좀 웃어주고 또 남자들한테 환심 좀 사게끔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남자들의 술 먹은 이러한 그 맥주병 맥주를 그걸 일반적으로 여자가 아주 호감 있게 가면서 맥주로다가 양주로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죠? 양주로 바꿔버리고 주문했다면 빼도박도 못해요. 그 부분은 결국은 아주 몇 수십만 원, 몇만 원이면 될 돈을 양주값에서 몇 수십만 원 쓰게 만든 거, 네. 금전적 피해를 입힌 거, 이 자체가 바로 사기입니다. 아니 술값은 거기 가서 노는 정도면요 지금 몇만 원을 몇십만 원 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약 올라하고 이 집을 갔다가 어떻게 하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안에서. 네. 그런데 다만 그 다음이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 이거 저 형사권으로 이게 잘못되면 무슨 뭐 저 추행을 했다, 네? 스킨십을 맞아, 맞아. 지독하게 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쪽을 걸어버린다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자기가 자기 옷 찍고 이 남자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성 보호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요.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술집 따로 만들어 놓고 여자는 여자끼리 가라 이거예요. 아니 이거 극단적인 표현도 써볼 만하다. 이기인 씨 언제 고발을 당하셨다고요? 3위
설악산 국립공원. 묻지마 관광은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요새 이제 묻지마 등산이 유행하죠. 그러니까요. 하죠. 근데 설악산이 서울에서 볼 때 최고의 적지예요. 왜요? 아. 관악산, 북한산, 소요산은 노출될 확률이 많아요. 아. 그리고 당일치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설악산은 이게 깊은 산세 때문에 네. 퍼져서 노출될 확률이 적다. 아. 그래서 설악산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지금 설악산이 네. 있네요. 보면. 그러니까 설악산 보니까 화수 무박에다가 그다음 강원도 인제 12시간 코스네요. 그 12시간 코스면 하루에 하기도 힘든가요? 그렇죠. 아니요, 이제 아니요. 등산이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네. 그 아예 그냥 등산 목적이 아닌 경우가 뭐냐면 이게 막 산을 막 타는 것보다는 그냥 걸어가는 분위기 정도. 산도 이제 어렵잖아요. 4-5시간. 아. 그래서 보면 오색 약수터에서 설악폭포를 지나서 대청봉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코스가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근데 여기선 설악산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 소요산 계곡 근처가 아주 막 노인분들이 점령을 했다고 하는데 박혜성 전문가님 네. 최근 한 2-3년 정도 전부터 소요산에 평일날 가면 노인분들이 아예 돗자리를 깔고 네.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서 노인분들은 전철을 타면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소요산까지 그냥 무료로 오셔서 거기에 이제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계곡에다 이렇게 돗자리 깔고 음악 들으면서 막걸리도 먹고 이렇게 고스톱도 치고. 근데 뭐 소요산 그 원룸촌은 뭐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방 얻어주고 뭐 그렇게 네, 한다고 해요. 소요산 근방이 집값이 싸서 원룸이 보통 한 130만원이나 330만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130만원이면 100만원 보증금 넣고 30만원이 이렇게 월 까지는 거잖아요. 그럼 한 3개월 정도 사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월세를 안 내주거나. 그리고 이제 카드도 요즘에는 남자들이 사귈 때 여자들한테 돈을 안 주고 카드를 이렇게 한도를 한 50만원, 100만원을 준대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변하면 여자, 그러니까 잘 하시고 나서 마음이 변하면 부실 실고 내버리고 카드를 정지시키면 네. 다음 장소 공개합니다. 2위 영등포 땡땡 콜라텍. 한마디로 그 저 대부분 이제 콜라텍의 평균이 예, 마룻바닥이 많습니다. 마루. 예, 예.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아마 교실 2개 정도 합친 정도 크기. 근데 콜라텍이 2011년도 1월 통계청의 자료에 보면은 약 726개로 이렇게 그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뭐, 네. 얼마 정도 돼요? 대부분 1-2천원입니다. 영등포 쪽은 1-2천원이고, 물론 무료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말 그대로 콜라텍이에요. 콜라를 구입해서 드시는, 사서 드시는 것이죠. 성행하는 시간 자체가 이제 오후 2시다 보니까 전 아침에 오전에 이제 등산 갔다가 콜라텍 거기 갔다가 그랬다 오후에는 탑골공원이나 아니면 4-5시면 일찍 집에 귀가하시는 것이고. 콜라만 팔아요? 거기 콜라텍은? 네, 아니요. 콜라텍에서 소주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저 소주도 뭐 3,000원씩. 소주나 막걸리도 이렇게 비밀 공간이 있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뭐 이렇게 즉석 만담을 연결해주거나 뭐 춤으로 가르쳐주시는 그 아주머니가 있다면서요? 아, 중년 나이트에는 저기 웨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콜라텍에는 부킹 아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명찰을 큼지막하게 이만하게 부킹! 이렇게 해서 예, 써갖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춤이 어느 정도 춤을 추시는 분과 춤을 추시는 분 연령대 이거를 제대로 또 매칭을. 매칭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부킹. 그러니까 중요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춤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잘 추는지는 모르지만 아, 요 분과 요 여성분하고 같이 이렇게 부킹을 시키면 잘 되겠다 싶어갖고 같이 이제 춤을 추시죠. 딱 절대적으로 한 곡, 두 곡, 추곡 저기 우리 그 나이 드신 중년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손을 넣으시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예의 어긋나죠. 세 곡을 주셔야 됩니다. 기본이? 기본. 아~ 기본 세 곡을. 그러니까 지루박 한 저 두 곡, 브루스 한 곡. 이렇게 하고 브루스를 추고 딱 끝나면서 잘 쳤습니다 하고 헤어지면은 아 이제 당신하고는 끝. 춤이 안 맞는다 끝. 그러나 그 세 곡을 추시고 그렇게 하고 조금 더 느끼고 싶은 세 곡 더 연장. 그러다 보면 세 곡 연장한 다음에 아 뭐 음료수라도 같이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뒤에 가서 소주를 한잔 하거나. 혹시 양홍경 씨 어머님이 뭐 예전에 단속에 걸리신 적 있어요? 우리 옆 동네 이제 그 카바레가 하나 오픈했나 봐요. 저희 어머님은 뭐 가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이제 양파 수매하신 돈이 좀 있으시니까 그때 이제 그 옆집 아주머니들이 꼬셔가지고 거기를 이제 가신 거죠. 근데 이제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민중의 지팡이셔가지고 경찰관이셨잖아요. 경찰관이셨는데 네. 우연의 일치죠, 정말.
이제 아버님은 단속을 하러 가시고 어머님은 이제 아버님이 단속 나온지 모르고 그 안에서 이제 친구분들이랑 노시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딱 단속이 되셨는데 네. 그게 이제 훈방이 있고 뭐 구류를 한 3일 정도 사셨나 봐요. 훈방해도 되는데 아버님이 이제 괘씸하니까 엄마한테 이제 좀 혼 좀 나시라고 이제 그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구류를 이제 한 3일 살고 나오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우시면서 아버지가 결혼하고 선물 한 번도 안 했는데 나한테 은팔찌를 주시더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버님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콜라텍이 이제 음지에서 정말 양지로 나와야 된다고 밝게. 아, 그래서 정말 나이 드시고 외로우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서 거기서 건전하게 만나게 그 안에 있는 꽃밴들만 솎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네. 네, 2013 황혼 만남의 핫플레이스 다음 장소 공개해 주시죠. 1위 천안 독립기념관. 어쩌다 전략을 네, 하게 됐죠? 그 건전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독립기념관에 가시는 그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된다. 이유인 즉슨 지공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공이요? 지공세대. 지하철 공짜로 타는 세대. 아~ 네, 그러니까 지하철이 무료인 분들이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천안까지가 공짜입니다. 또 천안까지 그 지하철을 타고 저기 천안까지 가시고 천안에 계신 분들은 저기 서울까지 오셔서 여기 종로에 뭐 파고다 공원이나 이쪽 종로 쪽에 서로 원정하시는 그렇죠. 이렇게 서로 원정을 하시는 그것이 지공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들이 삼아서 갈아타는 그렇죠. 지하철 타면서 나갔다면서 이 우리가 차 타고 드라이브 하듯이 거의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러한 곳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천안 독립기념관이 뜨고 있냐면요. 어르신들한테 사실 아까 산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남녀들끼리 통용되는 주제가 없으면 어색한데 산에 와봤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설악산이 다르다는 것처럼 그 독립기념관 그 예전 시절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대화의 주제가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 온양오천도 가깝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천안이 뭐가 유명해요? 호두과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럼 호두과자 드시면서 하나 드세요 하면서 참 우리 어렸을 적에 소풍 갈 때 이거에다 사이다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으면서 이렇게 옛날 데이트 시절이 되는 거고 그 지공을 이용하는 꽃뱀들도 많나요? 지공을 이용하는 꽃뱀들보다는 거기 그 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아 어르신들 요번에 천안에 아주 기가 막힌 명물 지역이 생겼습니다. 거기 모시고 가요 어르신들 쭉. 그래갖고 어르신들 점심 식사 공짜로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는 근데 요번에 어떤 제품 개발됐다고 어딜 가건 어르신들한테 뭐니뭐니 해도 건강 약장수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피해받으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거는 꽃뱀보다는 이제 그런 사기들이 많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